이게 뭐 개떡이야 이거. 어머님 이거 좀 보세요. 스탠리 저기는 자연인. 이름이 개떡이요. 에헤이 지렸네 이거. 들어가! 1. 다 옮겨. 1. 너네는 왔는디 왜 비는 안 오는겨? 이거 당황스럽구먼. 어이? 어? 온다. 뭐야? 와. 어? 어 온다 온다 온다. 어 뭐야? 1. 내 능력인겨? 이게 어떻게 왔지? 저 오는디? 어 진짜 오는디? 잠시만. 아니 왜 또 안 와? 내가 비를 좀 이렇게 피하는 그게 있나? 오늘 엄마가 어 비 온다. 소원 이뤘다. 어 약간 오니까 또 좋을 것 같아. 어 아이고 자 이제 여러분들 저 준비해가지고 오늘 해볼 음식은 바로 어 1센터가 내려가. 안녕 백미 나는 일하면서 몰래 볼게. 어 야 지모도야 아우 만원 어 고맙다. 부침가루로만 해도 된다던데. 야 어머님들한테 한번 여쭤. 어머님들 부침가루로만 해도 되지요. 튀김가루가 있으면 더 바삭하다고? 엥띠? 엄마가 네 맘대로 하래. 어머니! 알려주세요. 튀김가루가 존맛탱이라고요? 튀김가루는 없는데 옆에 과장님이 부침가루 넣으래? 과장님? 어. 자 오늘 김치전용 묵은지 우리 송덕할매 작품이죠. 이제 파전에 넣을 쪽파 그리고 이제 오징어랑 우렁은 김치전이랑 파전에 알아서 잘 넣어주겠습니다. 파 뿌리 잘라야 된다고요? 싫어요. 저는 이거 아삭아삭 먹을 거예요. 그리고 육전용으로 샥. 오늘 우둔살이 안 들어왔다 그래가지고 오늘 아쉽게도 설기살로 할 건데 설기살이 더 맛있습니다. 육전으로 얇게 썰어서 이렇게 해서 고기를 물기를 싹 제거해주고요. 육전에 소금, 후추, 마늘로 밑간하고 숙성하면 더 맛나. 아 숙성할 시간 없어. 그냥 먹을 거예요. 해가지고 싹 썰고 원래는 반대로 썰어야 되는데 우리 여러분들 보이기 쉽게 이거 하느라 그냥 먹어도 돼요. 고소해요. 아 우유 맛 나 우유 맛. 아 이거 그냥 이렇게 할게요. 안 보여도 되죠. 아이씨. 아 좋다. 이 정도 합시다. 오징어를 어떻게 썰는 게 좋지? 그냥 길게 길게 썰면 되죠. 오징어 다리 중에 가장 긴 게 꿰추거든요. 예. 그냥 가로로? 아 가로로. 아, 이렇게. 오징어 동보고시냐고? 얘 해주실걸? 자, 이렇게 싹 해주고 그러면은 오징어 됐고 고기 됐고 그 다음에 김치. 야 파리 개새끼야! 꺼져! 파리도 먹고 살라 그러는데 왜 그러냐고? 그것까지 생각해 두는 거였어? 어. 이렇게 해서 김치 쏴 어우 손님 머리를 오래 안 자르셨나봐요. 험할 때 되셨다. 와 김치 때깔 고소. 사그작 그냥 아우 아저씨 같다고? 아우 그냥 바로 그냥 짱나 그냥 열받아 그냥. 자 이 정도 하면 돼요. 전 너무 또 조수는 것도 안 좋기 때문에 싹 해서 신나버려 너무 신나버려 오늘 뭔가 수월하게 되는 것만 같아. 아 샤프라 하나 갖고 왔다. 아 싸발 안 먹어 맛 없어 그거. 싹 해서 부침가루 열어주고 양이 싹 해서 부침가루를 필요한 만큼만 튀김가루가 있으면 좋은데 튀김가루가 없어요. 네. 그래서 물 쌀 물 얼마나 해야 되지? 이 정도? 좀 더 하는 게 약간 쌀 일단 저어봐. 자 지러? 물이 너무 많아? 아 이거 지금 아니야 미안한데 나 너네 안 믿는 건 아니고 어머님들한테 여쭤봐보면 안 될까? 아니 우리 엄마가 곱자로 하래? 아 그래? 짜잔 병민의 촉감교실. 그게 난 것 같기도 하다 야. 자 이렇게 해서 야 이거 야 그렇게 안 묽은 것 같은데? 가루 더 넣어? 화내지 마 알았어.
우유요. 가루 한 요 정도? 완전 더 넣으라고? 우유냐고 우유요. 이렇게? 야 이러다 80인분 만들었다. 오오야야야 엄마가 있을 때 이런 느낌 났어. 아 요즘 괜찮아요. 자 이거 근데 좀 양이 더 있어야 될 것 같긴 하다. 이걸 여기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여기다가 부어서 김치전 여기다 따로 하면 되잖아, 맞지? 오케이, 오케이. 더 이만큼 하고 물도 더 넣고. 야 해 떴다 씨발 뭐여. 그러지 말고. 아 비 오는 날 막걸리랑 파도 하려고 했더만 화창해. 서울 비 온다고? 더 넣어. 자 이 상태로 여기다가 소금 간, 소금 간 살짝 해주고 그 다음에 후추 간. 저 후추를 좋아하기 때문에 먹어보라고? 이걸? 근데 내가 봤을 때 김치전이랑 또 같이 하려면 육전도 하고 하려면 필요가 있어. 좀 더 넣고. 야 이거 다 썼다 이거. 으이씨. 이거 양 조절이 쉽지 않구먼. 동네 잔치하냐고요? 육전은 밀가루 찹찹 계란 찹찹하냐. 육전은 밀가루 이거 육전 여기다 푹 담갔다가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 고기에 밀가루 묻히고 계란물 밀가루부터 묻히는 겨? 알았어. 알았어 화내지 마. 그렇게 할게. 찍어줘 우럭. 촥. 이젠 형에게 사전 검색이란 게 뒤져버린 걸까? 반으로 나눈다며? 김치전에 우렁을 넣냐고? 약간 평안도식. 아, 다 해가지고 김치전용. 싹. 육전은 돈가스처럼 하는 거야 빵가루 제외? 우리가 아는 모양 나와. 우리가 아는 모양 나와. 좋아 좋아. 이야. 하이 새끼가. 김치전 완성. 그다음에 여기다가 계란. 맛있겠다. 여기다가 후추 살짝 뿌려주고. 그 다음에 소금 살짝 뿌려주고. 그 다음에 이거를 숟가락 같은 걸로. 싸. 계란 따 옷 묻힌 다음에 밀가루에다 쏙싹. 쏙싹? 이러면 육전이라는 거 아니야? 밀가루 먼저 해야 된다고? 너? 이거 빨리 말해줘. 저거 명절 때 집어먹기만 했지 전 안 붙여봤네. 자 밀가루를 묻혀주고 계란옷 딱. 밀가루 털어서 해야 돼? 그 다음에 계란 싸. 근데 털 거면 왜 묻혀? 밀가루 안 털면 두꺼워지고 기름 먹어서 느끼해져. 느끼한 게 맛있는 거 아니야? 됐어. 야 내 손가락 커졌어. 계란물에 고기 불궜다? 그럼 더 맛있겠지. 아 파전 오징어. 아유 다 넣었다. 아유 김치에다가 좀 넣어줘야 되는데 이거. 됐다. 됐다. 괜찮아 괜찮아 잘 되었어 잘 되었어 아주 잘 되었어. 딱 샹. 야 누가 이거 혼자 김치전 먹을 때 혼자한테 수도가에서 물좀 뿌리라 해비 오는 것처럼 크크크크. 야 아 이거 맞냐 이거? 아니. 야, 이거 맞아? 비 온다매. 야, 비 100%라매. 킥소가 찐. 큐큐큐큐큐큐큐. 속았네. 자, 일단 기름 둘러주고요. 쏴. 아, 씨. 아우. 형 언제 배배인가 또. 아우. 아우. 야, 이거. 자, 여기다가 처음에는 아까 거꾸로 한 육전 한번 먼저 한번 찍어볼게요. 야, 뭐야 이거? 김치전, 미니 김치전. 야 이거 그냥 고기인데? 그냥 왕삼초 육전은 접인걸. 아니 삼초 육전 맞아 이거? 그리고 고기 튀김이었다고 한다. 맛은 있는데? 저는 불 약하게 뭉근하게 해야 된다고? 오케이 하게. 자 처음에는 이미 만들어져 있으니까 김치전으로 일단 해볼게요. 어허 그래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뒤집을 것 같은데. 어, 이거 부서지지 이거? 뭐라? 이거 맞지? 아, 냅두라고? 들쑤시지 마. 야, 이거 그냥 이렇게 한 다음에 뒤집지 말고 이거 위에만 좀 걷어먹을까? 볶아 먹자. 볶아 먹자고? 한다. 하나, 둘, 셋. 사장님, 신대유 김치 스크램블 편인가요? 맛있... 나 형네서 먹었던 김치전 크긴 해. 오늘의 메뉴는 김치 스크램블인가요? 혹시 전에도 누룽지가 나오나요? 크크크크크크. 야, 야, 우주야, 이거 안 되겠다. 세상에서 제일 넓은 후라이팡 좀. 어, 후라이팡. 야, 야, 살릴 수 있어, 살릴 수 있어. 야, 원래 좀 태워야 맛있는겨. 그냥 스크럼블에서 숟가락으로 파먹자. 김치전을 만들랬더니 볶음밥을 만들었네. 완성. 저거 두부만 있으면 그냥 볶음김치. 원래 소뚜껑이 할 땐 작게 작게 여러 개 만들어야 하는데 좋으셨네. 맛은 똑같거든? 근데 이게 리얼 맛은, 맛은 개맛있어요. 맛은 맛있는데 좀 더 바삭했으면 좋겠는데. 자, 이번에 기름 넉넉히 반죽은 한국자만 제발. 방금 기름 1리터 들어갔어. 기름이 넉넉하면 문제 안 될 것 같은데. 자, 도전. 기름 싹 넉넉히 이렇게. 괜찮지? 자, 그래서 괜찮아. 약간 좀 오스트레일리아 김치전인 모양이. 자, 원, 투. 도넛 모양으로 만들면 바삭하게 할 수 있어, 형. 아, 타코야, 이거 타코, 타코. 접혔어, 살짝. 접혔지만 괜찮아. 김치전에 바나나가 아니라 오징어입니다. 바나나를 왜 넣어요? 아주 잘 됐어. 아, 씨발. 얘 왜 동그랗게 안 되냐? 자, 레스팅. 자, 두르고. 사실 오늘의 메인 메뉴 오징어랑 우럭 들어간 기본 베이스. 아, 우럭, 우럭. 참, 우럭이 들어. 그래, 이 정도는 넣어야 되는구나. 깨달았어. 아니요, 팥빵이 아니고. 뭔 팥빵이야, 미친놈아. 딱 한 다음이 요 위에. 이게 나가지 왜? 응. 아, 깜짝이야, 씨. 엄마! 뭐? 뭐? 미치야. 엄마! 왜 집에 하고 있는겨? 이거 전이 동그랗게 원래 안 되는겨? 멍청아, 이걸 갖다 손목 스냅으로 착 뒤집어야지. 그 다음에? 오늘의 뭐 어머니 사전은 뭐 넘쳐나네. 아이고, 에헤, 찾았네 이거. 미국식이요. 아이고, 이 멍청아, 이거 다 잘라내야지. 난 좋아해. 생식을 먹고 있네 이게. 이게 이거 뭐 개떡이야 이거. 어머니, 이거 좀 보세요. 김치전이는 자연인. 이름이 개떡이요. 야, 그게 김치전이야? 김치, 개떡이라고. 야, 김치전이 아니고. 김치볶음밥. 개떡을 만든 거라고. 어머니, 난 뭐 보고 싶어서요. 야, 썸네일을 잡으려면 저 제대로 된 작품이 나와야지. 아유, 야, 김치전 다시 한 장 해야 되겠다 이거. 손님, 머리 잘라드릴게요. 이거 남은 거 있냐? 이거 김치전 제대로 된겨. 모양이 안 났잖아, 모양이. 북미 모양이라고. 엄마가 아메리카로 아냐고. 야, 무릎도 붙이려 그래. 왜 반죽하고 있어? 이거 뭐예요, 이거? 육전에 갔다가. 육전할겨. 밀가루가 안 묻었네. 밀가루 묻은겨. 너무 덜 묻혔어. 많이 묻혔어. 아까 너무 많이 묻혀서 뭐라 그래. 그 뚱태전 묻히듯이. 들어가! 오징어 맛나네. 오징어 왜 빼먹어? 내 페이보릿이야. 오징어가 지금 메인인데.
어? 비 온다! 비 온다! 엄마 비 물고 왔어. 비 온다! 야, 기억 오는데 비가 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비를 싹 물고 왔어. 엄마가? 응. 야, 너 여기서 저기 하지 말고 우리 집 가자. 가, 구름한테? 네, 너 이리 와, 이리 와. 나 따라와. 어? 병원을 가야 겠는데? 역시 엄마 오니까 재밌다. 이제 또 클라이막스 했죠. 자, 합니다. 하나, 둘. 아니, 야, 야. 어? 소심하게 하지 말고 화끈하게 하지 말아요. 소심해니까. 아, 드래핑 안겨. 드래핑 안겨. 드래핑 한 거라고. 확실하게 그냥 꺾어버려. 하나, 둘. 오이씨! 오이씨! 한번 더 아까 좀 해봐. 또? 굳이 이렇게 모험을 할 필요가 있을까? 일단 쉬어달라고. 아, 그거 연습감 한번 끼쳐줘봐. 하나 둘 가자. 오씨. 아하이 아히 응아야 서봐 서봐 서봐. 오케이. 오 좋아. 이야 잘하네. 오네. 비 또 그쳤네. 뒤질라고. 야, 이거 또 오네. 야, 가서 누리호 한 방 더 쏴. 아, 좋은데 파에 난 겨털 좀 잘라줘. 자, 육전 아까 한 거. 빗소리 ASMR. 아이고, 진령님. 감사합니다. 소풍이 안 맞네. 비를 피했는데 비가 또 안쪽으로 내리. 야, 이거 어떻게 해. 야, 이거 뭐야. 아니. 자, 김치전 다시 할게요, 여러분들. 엄마가 마음에 안 든대요. 아까 저렇게 가끔만 안 찢어지나요? 김치 하지 말고. 근데 이렇게 펴, 골고루 펴. 얇게. 괜히 우리 부산다. 나보래기 다 풀려요. 얇어. 이번엔 진짜 얇어. 잘했지? 야, 아까 손뚜껑으로 지랄 왜 했냐? 아이씨. 갑자기 짜증 확 나네, 그냥. 자, 뒤진다잉. 야호! 아들아! 엄마 탔는지! 괜찮아. 이 정도 맛있게 먹을만요. 불 줄여? 줄여, 씨야. 또 뭐여? 기줄려? 오케이. 이게 우병 맛이지. 흔들지 좀 마? 눌러붙으니까. 하는 중? 괜찮아. 탔다, 씨. 헤이! 잡았어, 봐. 이거 나무 타는 뒤? 타도 뒤야. 타야 나무지. 안 타면 알루미늄이지. 아버지네. 타면 안 되지. 타면 안 돼야. 이왕이면 안 타는 것이 좋지. 싹 해가지고, 엔진. 응. 야들야 새참 다 됐다 묵자. 자 막걸리 으이. 아이방으로 가야지. 아, 야! 아, 씨발. 한 잔 차오씨! 자, 짜녀! 전부 막걸리엔 탄산이 있다. 아니야, 잔, 이거 뭐 먹고. 야, 이디 퍼포먼드 지니 네크. 재밌다 재밌어. 아야 어우야 진짜 맛있다. 야 술 안 갔어. 이거 아이고. 자 쪽파빵.
당장에 찍어. 물어봄 크크크크. 한 잔이요. 셋중 뭐가 제일 맛있어요? 김치전. 야 이거 어우씨 머리카락. 해가지고잉 간장에 슉슉 찍어가지고잉. 어이 오씨 작업은 다 끝내고 막걸리 퍼먹는겨? 꽤츠 떼라고? 엊그제 뗐다 이래서. 쿠킹 논란 귀한술 버려 논란. 짜녀. 언냐 언냐 너무 잘 먹는다. 어, 배불러. 이대지가 벌써 배가 불러. 그 정도야? 언니 장군감 치스키키키. 배부르다고 그걸 믿으라고.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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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 야, 근데 왜 이렇게 배부르냐, 진짜, 근데? 이거다. 하늘에 조각구름 떠있고, 저마다 찾아오는 행복이. 야밤 끄고 나서 한 2시간 반 정도 지나서, 제가 좀 속이 안 좋았거든요. 트름 뱃세게 한 3방 조지니까, 속 완전 괜찮아져서 그, 1955버거 하나 먹고 왔습니다. 아까 많이 못 먹어가지고 배가 고파가지고. 아우 짜증나. 어쩌면 너.